수원상을 수상한 노현준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를 전달받았고요. 오늘 모시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승부해 주신 정혜선 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서 득점상입니다. 득점상 시상에는 넥센코리아 박정부 구독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17 득점상 수원삼성 유경헌 선수. 유병헌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손을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청구 구독자님께서는 잠시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선수는 U17 그라운드의 최우수 선수상입니다. 최우수 선수상 전북현대 김건우 선수.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전북현대 김건우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전단을 받으시고요.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 그라운드의 K리그 U17 챔피언십 단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우승 팀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준우승 수원삼성. 수원삼성 선수들은 시상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성 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로피와 시상모드를 받을 선수 두 명은 시상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장 선수와 문진영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수원삼성의 오동석 단장님께서 수원삼성 선수에게 트로피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단을 보고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동석 단장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수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회 우승팀 시상이 있겠습니다. 2023 그라운드의 K리그 U17 챔피언십 우승 전북현대입니다.
우승팀 모든 선수들은 메달 수여 후 시상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